안녕하십니까. JS 컴퍼니 풀드스텝 박현입니다. 오늘은 지금 완도에서 대방어 시즌 지깅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방어 사이즈의 방어를 꼭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흔들어 제껴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짠! 자,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해가지고 이거 여서도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. 오늘 역시나 풍랑주의보였는데 바람도 아주 그냥 세차게 불고 너울도 있는데 이 지깅 할 때 몸을 좀 풀어줘야 돼요. 자, 몸 체조 운동. 어? 히트네. 히트다, 히트, 히트. 흔들어, 흔들어, 흔들어 지금. 야, 지금 흔들어 제껴야 되겠는데요? 전동 지금 쫙쫙. 나 몸 좀 풀고. 시작됐어. 방어 부실이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치. 이게 230g입니다. 롱지그. 요즘 요놈이 잘 먹힌대요. 이쪽 완도에서는.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있는 날은 230에서 무거운 거 290g까지 오늘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. 간다. 와, 배 예술 아닙니까? 내 눈! 여기가 수심이 한 지금 90m? 80m 정도 나오거든요. 방어 부시리들이 바닷건에 있다가 이 메탈을 보고 메탈이 샥샥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와서 대부분 한 중층까지 떠올라요. 한 40m, 50m. 그러면 거의 저킹을 못해도 40번 이상, 50번 정도는 해야 50m까지 뜨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부분 갑자기 왜 뭔 말 하려고 그랬지? 이거 지금 완도 쪽에서는 아니 여서도 저킹을 못해도 오늘 한 3만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 우리 방어 형님들께서 밑에서 쫙 대기 타고 있다가 이 메탈 샥샥샥 움직이는 거 보고 가까이 와서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흡입을 하는 거야. 이걸 흡입하면 그때 자연적으로 이게 프리폴링 되는 메탈을 보고 흡입을 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킹을 하면서 후킹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아, 근데 지금 저 뒤에 분 또 회수하면서 또 바이트 받았어요.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. 제가 요새 헬스 다니거든요. 헬스 왜 다니냐? 디지털 이기려고 다니는 거예요. 쉐키, 쉐키, 여, 쉐, 쉐키, 쉐키, 여, 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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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 바라, 쉐, 여, 쉐키, 여, 쉐, 쉐, 쉐키. 아,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엔조이오, 저희 이제 JS 오렌지 첫단이네. 이곳에서는 일단 부시리, 기록어. 막 도돔 기록어도 우리나라 기록어를 닦고 있는 선단입니다. 저는 뭐 매년마다 월 초에 딱 예약 받자마자 그냥 다 풀 주말은. 근데 또 이렇게 우리 선장님께서 또 촬영한다고 이렇게 또 주말에 또 협조를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 선장님. 축! 뭐야? 히트? 오늘 대박인데? 조짐이? 이 선상 낚시는요 선장이 거의 하는 거예요. 선장 한 70% 그리고 한 선원들 한 30% 보시면 됩니다. 또 꽝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운전을 430km를 해갖고 왔는데 로드가 너무 로드 끝이 낭창거리거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액션을 다 로드가 먹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날일수록 좀 더 로드를 하드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. 부시리 방어 게임을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킹하는데 미숙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힘으로만 막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런 승모근, 엘보 이런 데 나가요.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젠장. 이 팔이 벌어지거나 팔이 좀 더 뻗쳐지면
이게 엘보가 오거든요. 근데 살짝 겨드랑이 닿아서 닿는 느낌으로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. 쉐끼 쉐끼 여 쉐쉐 쉐끼 이런 식으로 원 피칭 원 핸드 원 저킹 원 핸드 이렇게. 들었을 때 내리고 들었을 때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좀 리듬감이 좀 있어야죠. 그리고 이제 저킹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로드랑 릴이랑 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. 이번에 이제 저희 JS에서 새롭게 출시된 게 제이퍼 베이트 캐스팅 모델의 632 3X 3X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로드가 세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하나는 뭐 락피시용 광어 뭐 우럭 뭐 쏨뱅 이런 거 잡는 거 중간 게 6.1비트인가 그럴 거예요. 맞아.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50g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인데 그 같은 경우는 뭐 슬로우 지깅이나 버티컬 지깅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형식의 모델이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극한의 환경 속 있죠. 막 바람 불고 막 파도 치고 이럴 때 좀 지그도 무거운 거 써야 되고 지금 290g 쓰고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로드입니다. 그래서 3X 가장 조금 빡대이긴 하죠. 지금 충분히 이 모델로 극복해낼 수 있는 1인은 고생이 많으십니다. 이 너울에 카메라 들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PD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히트! 아싸! 야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와 힘을 씁니다.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 완도입니다. 와 힘쓴다. 아, 터지지 마라. 오. 아씨, 저킹 중에 한 30바퀴 정도 감아 올려놓고 있어요. 혹시나 애들이 바닥에서 따라오면서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. 와, 힘들어. 와. 대한민국 최고의 엔조이오. 그냥 선장님 배만 타면 그냥 꽝이 없어. 선장님 감사합니다. 와 왜 이렇게 힘쓰냐 이게. 미쳤다. 와 씨. 쇼크 왔어. 에서 이렇게 힘든 낚시인 거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롭게 로드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? 자 보시면 상당히 얇게 나왔죠. 이 블랭크도 엄청 얇게 얄쌍하게 빠지면서 이 카본과 그래핀의 조합, 그래핀이라고
육각형 형태의 새로운 소재인데 그거를 결합해서 카본과 같이 결합을 해서 블랭크를 만들었습니다. 기존 로드들보다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 손잡이도 카본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바이트 받았을 때 그 전해지는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. 아, 로드가 진짜 제가 뭐 JS 스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로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액션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초립대 끝에 복원력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 메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도 좀 덜하고 암튼 추천! 피디님 뭐라고 했습니까? 제가 약속의 시간 왔지 않습니까? 딱 3시 넘어가면 지금도 엄청 날렸었는데 계속 바닥 찍으면서 느낌이 딱 뭐랄까 그 바이트 들어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왔었어요. 근데 역시나 이것도 바닥에서 한 30바퀴 정도 감았는데 바로 쭉 빨아먹는 손맛 죽입니다. 이야, 잠깐 뜰채 주세요. 아 작다 근데. 아 빠졌어. 아 뭐야. 너무 여유를 부렸다 우리 그죠. 멘트하고 이으라고 쇼크리도 올라왔어요. 벌써 뜰채를 딱 준비해가지고 아쉽네. 자 지금 이제 현장님이 마지막 사인이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 풀리고 나면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한 세 번의 바이트를 받았고 한 마리 한놈 사이즈 정도 랜딩에 성공을 했습니다. 아쉽게 두 마리는 중간에 올라오다가 빠지고 한 마리 이제 뜰채질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JS 컴퍼니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퇴근. 헌병이었어. 헌병 출신이거든요. 앞에 총 노리새우 태구족 조중간 정렬.